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또 가끔 가다가 방송에서도 이런 노래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예, 추억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옛날 노래를 뭘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주제에 관해서는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꿈에 있는 또 굉장히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목소리, 그리고 한국의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채 100년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부분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또 굉장히 하게 되면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능력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굉장히 실력 있는 젊은이들도 그러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반수를 더 넘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같은 생각이신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굉장한 경제적인 지출이 남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경제적인 지출이 천문학적 수치, 경제학자들은 몇천조 이상의 경제적인 문제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한 통일의 이후에, 경제적인 통일 이후에 흡수 통일이 됐을 경우, 예를 말씀드립니다. 흡수 통일이 됐을 경우에 남한에서 지출되는 경제적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의 문제가 시작이 되면서 전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통일이 흡수 통일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 경제력이 좀 더 우위에 있는 남한 쪽에서 많은 경제적인 지출이 되겠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면서 옳다 아니면 그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두 번째입니다. 이미 남북한이 분단이 된 이후에 사실 사회적 또 정치적 경제적 자주 독립성은 각각 북한과 남한이 현재에 이루어지고 또 안정이 돼서 현재의 그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러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부분의 극복, 그러니까 흡수가 돼서 통일이 되면 하나의 어떠한 단일 국가가 되면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분단된 기간 동안에 벌어진 사회 정치적 차이는 이미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서 국가의 정체성은 이미 확립이 됐다는 얘기죠. 남북의 통일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안정이 되려 그러면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흐를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태보가 오히려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경제적인 태보가 올 수 있다라는 시각인데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의 경제력이 좀 더 우수한 입장에서 통일이 흡수 통일이 된 이후에 남한의 경제력이 소진이 된다면 남한의 입장에 현재의 국민들 입장에서 내고 있는 세금보다, 그리고 복지 혜택보다 더 많은 부분의 세금을 내야지만 되고 복지 혜택은 더 오히려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로서의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복지 혜택이 오히려 퇴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감정의 고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점, 그리고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역 감정이죠. 정치적으로서도 사실 제일 흔하게 또 감정적인 고조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감정.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면 사실 북한 쪽에서 북쪽에 있었던 지역적인 감정의 고조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신가요?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현재 그 조그만 땅덩어리, 남한의 입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 조금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속에서도 지역 감정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통일이 된다 그러면 지역 감정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젊은이들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화적 차이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한반
한반도 북한이 70년도 이상의 분단이 70년도 이상 이루어진 그런 시간적인 탓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차이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현재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또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북한의 언어와 남한의 언어가 상당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한 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남한 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작된 차이의 갈등이 문화적인 갈등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진정한 통일을 이루려면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가 처음 과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당위성의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어렵다는 시각이죠. 자, 다음으로는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현재 남한 쪽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인 실업률입니다. 젊은이들이 고학력자가 졸업을 한 후에 사회적으로 나가서 어떤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그 취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의 돌파구로서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또 해외 이주를 하기도 하죠. 빈부격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한에서도 굉장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빈부격차, 강남권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과 강북과 시골에서 지방도시에서 살고 있는 학교에서의 교육 수준이 크다는 문제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리고 또 무리를 해가면서 강남의 학군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 단일 국가가 이루어졌을 때 빈부격차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북측이고 북한에 있었던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건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건 극심한 빈곤과 곤궁에 빠져서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여러 주제에 관해서 젊은이들이 반대하고 현재의 통일을 굳이 무엇으로 또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라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현재에 살고 있는데 큰 불만이 없다라는 시간입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6.25 사변을 겪으시고 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왜 남북한의 분단이 문제가 되고 현재의 주변 국가로부터 우리가 간섭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 그리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서 우리는 단일 국가가 돼야 되고 통일이 돼야 된다고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세대를 이루고 있는 젊은이들은 굳이 현재의 군대를 가보지도 않고 또 전쟁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그나마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못 살고 있는 저 위쪽에 있는 북한과 통일을 해서 우리가 힘든 공경의 생각을 가지고 공경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시각입니다.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이라고 강조해온 우리의 순수한 민족이라고 강조해온 대한민국의 혈통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현재의 지금 잘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경제국가로서 세계의 8위, 10위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굳이 뭐하러 통일을 하느냐, 이 시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젊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시각과 또 우리의 자식벌이 되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시각에서의 통일, 전혀 다르다는 결과와 또 그들의 기대치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다소 조금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현재의 정치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변 국가들도 나름대로는 겉으로 보이는 협조체제를 구하고 있는 북한과 남한에서의 교류관계와 정치적인 관계성에, 그리고 향후 우리가 어느 순간 벌어질지 모르는 흡수통일 아니면은 서로의 조율하에 통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또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남북 이사 문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러한 시각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재의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점과 관념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어떻게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내에서의 교육에 있어서는 통일이 그래도 돼야 된다, 그리고 통일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상기시켜주고 좀 더 말해주는 부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이 모든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인 뉴욕 키다리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